체했을 때 해결 방법 5가지. 1. 증상. 소화가 안 되고 더 부룩하고 명치 부위에 무언가 있는 듯 답답함을 호소합니다. 또한 배에 가스가 가득 차 있는 느낌이 납니다. 억지로 트림을 자꾸 하고 싶고 배를 눌러보면 빵빵한 느낌이 듭니다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지만 체했을 땐 어깨 결림이나 몸살 증세를 동반하기도 합니다. 다만 감기 몸살과 차이는 체중으로 인해 몸살기가 느껴질 때 복부 불편감도 함께 있다는 것. 두 증상이 같다면 체한 게 맞습니다. 체했을 때는 손발과 귀를 만져봤을 때 유독 차다면 체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우리 신체에서 머리끝 발끝까지 피가 순환되기 때문에 차가운 곳이 있다면 어딘가 막혔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. 네. 해결 방법. 협곡혈 누르기. 가장 먼저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손 혈자리를 꾹꾹 눌러주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소화불량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. 엄지와 검지손가락 사이 움푹 들어간 부분을 협곡혈이라고 합니다. 반대쪽 엄지손가락으로 힘을 줘서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소화를 도와준다고 합니다. 지압은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강하게 꾹꾹 눌러주는 거 잊지 마세요. 물구나무 서기. 보통 체하면 가만히 누워있게 되는데요. 가능하다면 물구나무 서기를 해주면 똑바로 누워있는 것보다 훨씬 소화에 좋다고 합니다. 물구나무를 설 경우 중력으로 눌려있던 장기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자극을 통해 소화에 영향을 주는 방법입니다. 물구나무 서기는 평소에도 하시면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시간 나시면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곡지혈 지압하기. 손 지압은 보통 다 알고 계시죠? 곡지혈은 팔을 구부렸을 때 접히는 부분의 팔꿈치, 뼈 사이에 움푹 파인 곳이 곡지혈입니다.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 지압하면 소화에 좋습니다. 고양이 자세하기. 저는 항상 자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는데요. 그때 항상 하는 동작 중 하나인 고양이 자세가 소화가 안 되거나 체하며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. 양무릎을 꿇고 양팔과 양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려서 손으로 바닥을 짚어줍니다. 이 동작을 510회 정도 반복해주면 소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척추와 등 근육이 긴장도 이완시켜줘서 좋습니다. 평소에도 자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무즙 마시기. 이번에는 먹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무즙은 소화를 촉진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. 무즙은 다음과 같은 효능이 있어서 체했을 때 도움을 줍니다.